권세모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취와 힐링도량 유튜브 불교대학입니다. 금일 부문의 주제는 금강신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소주다수, 술은 적게, 물은 많이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금강신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술은 안 마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출가 스님이 아니고 제가 신도에게 술을 전혀 마시지 말라는 것은 불교 믿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신도로서는 술은 적게 마시되 절대 술로서 제2의 허물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 즉 너무 취하지 않는 상태까지 마시는 것을 용인한다는 전제 하에 술이 세속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주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섭취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교제에 있어서 때로는 필요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섭취는 뇌에서 관장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조절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적정량의 알코올 섭취는 혈압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고밀도 지단백 즉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심장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량의 알코올 섭취는 혈전이 뇌 동맥을 막아 혈류를 감소시키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우울증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량의 알코올 섭취는 불안감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감을 개선하며 신체의 이완 효과를 가져와 우울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유전자 발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섭취는 일부 유전자의 발현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이는 면역 체계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 알코올 섭취의 긍정적 작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기능 저하, 간장 질환, 암, 정신 피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과음은 절대 거물입니다. 또한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가정폭력, 인간관계 파멸, 승용차 사고, 폭력 및 범죄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 마시는데도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경우에 따라서 심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스스로에게나 가정, 사회에 큰 해악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고 조심할 일입니다. 이와 관련 지금부터는 술에 대한 경전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수타니파타 말씀입니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남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도 안 된다. 또한 남이 술 마시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취함으로써 나쁜 짓을 하고 남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이 불행의 원인을 회피하라. 다음은 대살찬의경 말씀입니다. 술을 마시면 방일하여 금세에는 항상 어리석고 온갖 할 일 다 잊어 슬기로운 이의 꾸중을 들으며 내세에는 온갖 공덕 없어지리니 그러기에 지혜로운 이는 술 먹는 허물을 여윈다. 다음은 선악소개경 말씀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재물을 잃는다. 현세에 병이 많다. 싸움을 하기 쉽다. 살생을 더하게 된다. 화를 잘 내게 된다. 계획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지혜가 점점 흐려진다. 복덕을 쌓기 어렵다. 있는 복덕도 줄어든다. 비밀을 드러낸다. 사업을 이루지 못한다. 근심과 괴로움을 더한다. 감각기관이 둔화된다. 부모를 욕보이게 된다. 수행자를 공경하지 않게 된다.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을 공경하지 않게 된다.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고 착한 친구를 여의게 된다. 몸과 마음이 산란해진다. 목숨이 다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시청자 여러분, 술에 대한 경전 말씀을 들으니 술맛이 뚝 떨어지지요. 예, 웬만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늘 마시던 술을 끊으려면 엄청난 결심이 필요합니다. 7년 정도 지나야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혹시 교제 목적이나 치유 목적으로 드신다면 자기 체질을 고려하여 차나 음식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드십시오. 소주 다수, 술은 적게, 물은 많이. 예, 술 얘기하다가 물 얘기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의 근본 도량인 비율이 세계 명상센터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 세계 명상센터 이름을 부다 빌리지, 즉 부처님 마을 불지촌이라 명명하고 11월 5일 친견 부패 때 여기저기 두루두루 우리 영역을 돌아보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시간 나시면 꼭 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인 멤버십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서 경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불교대학의 졸업장, 법사증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